안녕하십니까. 노래가 있어 즐거운 곳, 삶의 이야기가 있어 더욱더 행복한 곳, 웰빙 노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경화입니다. 네, 2009년 기축년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끈기 있는 황소처럼 웰빙 노래 세상도 여러분께 여유와 평화를 안겨드릴 수 있게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무대는요, 늘 여러분께 행복을 안겨드리는 가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요. 진심원 씨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겠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었다면 사는 의미는 없을지 몰라.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엔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는데.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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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 마라.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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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그때처럼.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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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당신은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엔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알아,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웠지.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축년 소해해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만나 뵙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인사 한번 정식으로 올릴 테니까 박수 함성 한 번 더 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둠바둠바란 노래 뜻이 둠바둠바 따봉 이런 뜻이에요. 좋다 이런 뜻인데 오늘 새해 첫 곡으로 여러분 만나 뵙는데 제 노래 중에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혹시? 둠바둠바 말고 애수. 예, 저는 애수밖에 없습니다. 자, 애수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난 정말 꿈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너 떠난 그 길목에서 오늘
기다리는데 세월 모두 흘러갔나 잊혀진 건 아닌데 되돌아 오는 그 길은 너무나도 멀었어 널 매일 생각했어 보이지 않는 환상을 쫓고 있어 그리워 목이 메어 눈물 흘려도 눈물 닦아도 언젠간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그대여 제발 내게로 돌아와줘요 내 마음 어찌해 뿌린 거 속에서도 눈을 떠봐도 온통 너의 모습 그뿐인 걸 보이지 않는 환상을 쫓고 있어 그리워 목이 메어 눈물 흘려도 눈물 닦아도 언젠간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그대여 제발 내게로 돌아와줘요 속에서도 눈을 떠봐도 온통 너의 모습 그뿐인 걸 네, 진심원 씨의 목소리로 출발한 웰빙 노래 세상 이어지는 시간은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많은 분들 때문에 웰빙 노래 세상이 2009년에도 참 바쁠 것 같습니다. 치열한 예심을 뚫고 주장문에 도전하는 아마추어 가수들의 열띤 노래 대결 아마추어 노래자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009년 역시 이분들의 고민은 더 커져갈 것만 같습니다. 심사위원 두 분 소개하도록 하죠.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강릉지부장이신 김용일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릉문화방송 김성래 편성 제작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특별하게 심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시청자 심사단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예, 밝은 미소로 응대해 주시네요. 그리고 오늘은요, 웰빙 노래의 세상을 찾아주신 또한 멋진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공군 18 전투 빙단 여러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공군 여러분들의 기를 받아서 웰빙 노래의 세상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도전자는요. 웰빙 노래의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믿는 분입니다. 강릉에서 오신 이미선 씨. 도전곡은 어머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어쩜 이렇게 예뻐요. 이민선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웰빙 노래 세상에 도전하는 것만이 효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네. 효도하는 방법이 참 많을 텐데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아, 예. 제가 네.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좀 이렇게 제가 너무 게을러서 이렇게 너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기쁘게 네. 해드리고 싶은데 아. 여기 나와서 1등 하면 그래도 이렇게 뭐 부모님 자랑거리 하나 생기셨으면 해서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예.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졸업한 지 5년? 4년째 지금 공무원 시험에 지금 계속 지금 응시를 하고 계시는데 네.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께 좀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웰빙에 도전하셨군요. 네. 정말 웰빙에 나오셔야 효도할 수 있었겠군요. 네. 아직은. 어머, 솔직히 본인도 힘드셨겠지만 부모님도 다 큰 우리 딸이 예쁜 딸인데 밖에서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 텐데 얼마나 애타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럼 오늘 그 상품권 가지고 어머니 드리려고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 이 정도 실력이면 상품권 타갈 수 있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네, 한순간 심사위원 두 분은 갑자기 아이고야 참가번호 1번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표정들이시네요. 예, 그래요. 중간중간에 좀 고생도 크셨겠네요. 좌절은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제가 열심히 예. 안 했으니까요. 그냥 저 좌절했다기보단 그냥 부모님 너무 이렇게 걱정만 끼쳐드려서 네네. 그냥 그게 가장 죄송하고 그렇죠. 아니 하실 거면 좀 끈도 좀 매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왜 그렇게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아, 공무원에 응시를 하기 싫으셨어요? 확실하기보다는 알겠어요.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이 흘렀고 올해도 2009년 이제 1월 첫 주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오를 다지는 뜻에서 부모님께 맹세를 하십시오. 열심히 올해는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고.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합격해서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맏딸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운 맏딸 이미선 씨였습니다.
여기 나와서는 뭐 게으름을 피웠다고 애썩 담담한 척하지만 참 노력했을 거예요. 본인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2009년 아마 좋은 소식 있을 거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끝까지 믿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출연자 제천에서 달려오셨습니다. 멋진 사나이 김호성 씨의 무대입니다. 도전곡은 비와 외로움.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멋지게 제스트도 취해주시고 그러시지 가만히 이렇게 계세요. 예, 키가 몇 센티미터나 되십니까? 와, 마이크 좀 대시고요. 183이요. 아, 예. 뭐 기분 나쁘십니까? 노래하시고.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 저를 그냥 183 누나도 이렇게 한참 올려다 봐야 되고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이리 좀 오세요. 예예. 예. 어우 키가 상당히 커가지고요. 아이고야. 자 멋진 노래를 해주셨고요. 지금 학생이십니까? 아니요 이제 군대 전역하고요. 네네네. 예,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어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럼 지금 다른 뭐 과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고1 때부터 네네. 음악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랬군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니던 학교에서 이제 전자과였는데 네. 이제 과를 바꿔서 이제 멀티미디어 음악과에 지원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입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또 멀리서 달려오셨습니다. 웰빙 노래 세상이요.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셔서 정말 예심이 너무너무 저희가 바빠요. 오늘도 방송 보시고 아 저 무대가 내 무대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예심 현장에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출연자는 춘천에서 오셨습니다. 이경희 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남자하기 나름이지 요즘 여자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밥만 하던 여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먹고 사는 그런 여자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여자라는 이유 하나 이씨 아주 힘차게 노래해 주셨습니다. 노래 감사합니다. 지금 다 하셨는데 후련하세요? 지금도 너무 떨려요. 예,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무대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여기서 노래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그래요? 마이크를 너무 애지중지 감싸 안으셨어요. 지금 보세요. 카메라 1번도 보이고 3번도 보이고 2번도 보이고 다 보이세요, 이제는? 아니요 아직도 안 보여요. 아유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지금 한 명 한 명 눈에 보입니까?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이렇게 잘생긴 분들이 안 보이다니요. 긴장을 톡톡히 하셨습니다. 오늘 웰빙에 이렇게 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아, 지난달에 제 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춘천에 있다 보니까 저희 친정이 조금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못해서 동생한테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아이고, 지난달 12월 7일 그러면 어떻게? 네, 그날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왔죠 뭐. 아유, 해주고 싶은데 언니로서 챙겨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해줄 이야기도 많을 텐데 시간도 안 되고 네. 환경도 안 됐군요. 그럼 오늘 하세요 뭐. 예, 앞으로 또 해줄 일들이 많죠. 이제 같이 기혼자이기 때문에. 예. 동생아, 재부 씨. 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보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언니께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대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서 오셨어요. 오늘 도전곡이 무궁화라고 합니다. 이미영 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보기하면 안
무궁화. 네. 자, 노래는 다 하셨고 이제 저랑 간단히 얘기만 나누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윌빙은 자주 보세요? 제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윌빙 보시면서 어떤 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그냥 그 노래교실 할 때 네. 그것도 좋았고요. 네. 가수분들 뭐 초청하시는 것도 좋았고 저희 세대하고 맞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사회자 언니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만나보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이미영 씨가 42니까 제가 이 레벨이 되는군요. 같은 책이니까. 아이고야 40대로 뚝 뛰어갔어요. 자 오늘 노래도 참하게 잘해주셨는데 또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제 여동생이 결혼한 지 13년 만에 첫 등남을 했어요. 그동안 아이가 예. 생기지 않아서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날 때도 너무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세상에. 근데 네. 그 이제 조카가 다행히도 잘 커져가지고요. 내일 네. 모레면 네. 첫 돌을 맞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달라고 제가 여기 나와서 축하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머어머어머 그러셨군요. 아니 중간에 너무 그러니까는 13년 만에 첫 아이를 가져서 또 낳았는데 등남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가 또 첫 돌이에요. 이런 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아우 이럴 때 박수가 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동생 잘 됐네요. 네. 말이 13년이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안 해본 거 그랬겠네요. 뭐 여러 가지 비책들은 다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약도 뭐 다 먹어보고 네. 좋다는 거 다 해봤고요. 네, 어머어머어머. 너무 동생 잘 됐네요. 그 직접 얘기를 하세요. 누구누구야 그 조카 얘기하시면서. 네. 예. 민준아 큰 이모야 너가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이모가 너무너무 기쁘고 첫 돌을 맞으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달라고 큰 이모가 화이팅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이모도 화이팅한다, 민준아. 고맙습니다, 이미영 씨. 예. 어머, 13년 만에 또 아이를 낳았는데 또 미숙아로 태어나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자란다고 하고 이틀 후에 정확하게 돌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출연자들의 노래도 다 들어보았고요. 어떻게 사시는지 사는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또한 마음에 새기고요. 이렇게 네 분 중에 또한 결과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심사 결과 맡겨드리고요. 저희는 또 이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낭만적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소개할 땐 조금 근엄하게 그리고 나지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증의 강해 김재희 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는 바람 찬 강변
당신과 나는 만날 수가 없기에 당신이 그리워지면 저 강이 야속하다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인생 뭐 있어 그냥 가는 거야 아이들 뒷바라지 모습은 어딜 간다 커피 한 잔 수다 떨고 소주 한 잔 울고 웃지 모든 걱정 모든 서름 한 방에 날려보내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인생 뭐 있어 정상일까 둘러보니 내 인생이 허무하네 술 한 잔이 인생이고 술 한 잔이 세월이라 모든 걱정 모든 서름 한 방에 날려보내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인생 너 있어
네, 우리 김재희 씨, 이진권 씨의 또 미니 콘서트 시간 만나봤습니다. 멋진데요, 두 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덕담 해드리면 더 잘 되실 것 같은데 덕담에다가 박수도 더 보내드릴까요? 예. 자, 저희가 또 즐거운 시간 갖는 동안에 심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먼저 심사평 듣겠습니다. 자, 이번 해부터는 네 분이서 나오시니까 아주 보고 들을 거리가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네 번째 불리셨던 이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참 모창 좀 되셨죠. 그래서 저는 모창도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좀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금 그 분위기 있는 노래를 부르실 때는 조금 표정이 조금 그쪽하고 조금 비슷하게 닮아갔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은 감정이 실어야 되는데 그 감정은 얼굴과 몸에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자, 네 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기축년 첫 주에 오늘 웰빙 노래 세상을 멋지게 꾸며주신 네 분 올라주셨는데요. 네 분 중에 단 두 분이 월장원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 분 중에 아차상 그리고 주장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리는데요. 발표는 빨리 해야겠지요. 자, 정리됐습니다.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노래 세상 금주의 아차상. 아차! 이럴 때 웃으셔야 되는데. 무궁화를 부르신 이미영 씨 축하드립니다. 자, 꽃다발은 오늘 멋지게 노래를 해주신 김재희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올장원에 도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영 씨. 자, 계속해서 웰빙 노래 세상 2주의 장원은 비와 외로움을 부르신 김호성 씨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은 강릉 MBC 김성래 편성 제작 부장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장원께는 트로피와 또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저희가 부상으로 드렸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이제부터는 인정하시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다고 한마디 하세요. 더 잘할게요. 그래요. 더 잘하세요, 김호성 씨. 그리고 올장원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앵콜 꼭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래와 함께 삶의 향기를 전해드리는 웰빙 노래 세상 이제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올 한 해 더더욱 건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김호성 씨 앵콜 곡 청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낯설은 이 비가 내 몸을 적시며 살며시 찾아드는 생각해.